둘, 셋, 야! 나는 어렸을 적 길을 잃어버려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이 집에 입양되었습니다. 맛있다. 피자 맛있다. 우리 예쁜 아들 맛있니? 네, 엄청 맛있어요. 우리 예쁜 아들,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당연히 아빠죠. 이 농담도 참. 아, 이렇게 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는 게 개꿀이란 말이지. 저희 집에서는 저는 오빠와는 다르게 절대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면 안 돼요. 집안일을 해야 되거든요. 에이, 갑자기 피자가 맛이 없네.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요. 시켜줘요. 우리 아들 이거 지금 먹고 있는데 또 먹고 싶어? 네, 또 먹고 싶어요. 빨리 시켜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아들이 원한다면 다 사줘야지, 당연. 아싸, 개꿀. 나도 배고프다. 엄마, 저도 배고파요. 뭐? 거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검사 맞고 먹어야지. 만약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나 오늘 굶을 줄 알아. 알겠어? 네. 새 엄마에게는 친오빠가 있는데 친자식에게 맛있는 거 먹이지만 저는 이 집에 있는 음식은 함부로 먹지 못해요. 전에 함부로 먹었다가 창고에서 이틀 동안 갇혀 굶었었거든요. 여보, 다녀왔어. 어이, 여보, 언니도 술 하셨어요? 그럼. 아고, 우리 아들. 여기 있었네.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이, 그만해. 우리 여보도, 여보도 사랑. 쓱싹. 야, 너 일로 와봐. 너 아빠가 오셨는데 인사를 안 해? 아유, 내가 널 입양했지만 너같이 때가지 없는 애를 입양해서 속을 썩여. 어른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안 되겠다. 어른을 숙게 보내. 요 조그만 게. 어? 넌 오늘 좀 맞아야겠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인사 잘할게요. 그리고 새아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술을 먹고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를 때리고 욕했어요. 그래, 청소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그래. 깨끗이 잘했구나. 그래, 부엌에 남은 음식으로 대충 먹으렴. 네. 근데 저기... 뭐, 또 할 말 있니? 저도 이제 슬슬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학교 보내주시면 안 돼요? 뭐? 너같이 멍청한 애가 학교 간다고 달라지겠니? 그냥 조용히 집에서 청소나 하세요. 공부 같은 건 우리 똑똑한 우리 아들만 하는 거야. 알겠니? 예, 맞아, 맞아. 하지만 그래도... 하지만 뭐? 또 뭐? 얘가 또 창고에 갇히고 싶어? 자꾸 말대꾸 하네. 그치, 우리 아들? 야! 너 우리 집에 데리고 온 이유는 집안일 시키려고 데려온 거야!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메롱? 네...
저는 침대도 없는 방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소녀가 있는 곳에 아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아기 천사는 말했어요. 꼬마야,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정말요? 그럼 내 가족을 없애주세요. 이런 엄마 아빠 지긋지긋해. 알겠어, 소원을 들어줄게. 어이구, 우리 아들 맛있게 안 못지게 먹으라. 소녀는 다음날 거실에 가보니 언제나처럼 엄마와 아빠, 오빠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아기 천사가 소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꼬마야, 마음에 들었니? 소녀는 말했습니다. 어제 말한 소원 물러줘. 아기 천사가 말했습니다. 한번 이루어진 소원은 물을 수 없단다. 제발. 요즘에 식물 키우는 게 유행이다. 나도 식물 한번 사볼까? 식물을 사기 위해서 꽃가게에 왔다. 어? 저거 마음에 드는데? 이 식물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근데 식물은 키우기 많이 어려운데 괜찮으게 주세요. 제가 식물을 키우는 건 처음이라 좀 많이 어렵나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 좀 특이해서 가지고. 이 친구는 피를 먹고 살거든요. 네? 당연히 무의도 줘야 되긴 하지만 그냥 아무 소용도 없고요. 그거는 벌레나 아니면 동물 피를 먹어야지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와, 특이하네요. 제가 특이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꼭 키우고 싶어요. 그럼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게 키우고 있는 걸로 드릴게요. 이거 말고. 네, 감사합니다. 맞다. 그리고 사람 피는 제대로 주면 안 됩니다. 사람 피를 주시면 계속 사람 피만 주셔야 돼요. 아니면 피 주인을 잡아먹는답니다. 네? 행동감이죠. 하여튼 그런 괴담이 있는 특별한 식물이니까 열심히 키워보시죠. 무섭지만 진짜 특이한 식물이네요. 저 이걸로 꼭 살 테니까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식물이네. 자, 씨앗도 샀겠다. 이제 돼지피를 좀 달라고 해볼까? 저기 아저씨, 왔니? 저기 혹시 그 돼지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왜 필요하니? 제가 식물을 키우거든요. 이상한 녀석이 왔니? 감사합니다. 됐다. 이 돼지피를 내 식물에다 주면은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지. 자, 돼지피도 구했겠다. 그리고 씨앗을 여기다 심어주고, 자, 돼지피를 분무기에 담아서 골고루 뿌려주랬지. 내가 키우는 식물이 이렇게나 크다니 뿌듯한데. 자, 이제 먹이를 줘야겠다. 돼지피를 어디다가 뒀더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유리가 왜? 뭐야? 야! 너네 여기서 야근하지 말랬지! 이게 몇 번지야, 이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유, 유리도 다 치워야 하는데 창문이 완전 박살이 났네. 일단 유리 주가부터 치우는 게 좋겠다. 아야! 아이, 손가락에 피 나네. 아휴. 응? 아이, 식물에 내 피가 들어갔잖아. 아이, 일단 몰라. 일단 치열이나 해야겠다. 아우, 따끔해. 으흐. 하여. 오늘 유리 조각 치우느라 벌써 밤이 되었네. 오늘은 이만 자야겠다. 아빠와 아들이 밤에 벤치에 앉아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은 가족이지만 서로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귀신은 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아빠는 아 하면서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뭔가 하고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뭐해? 그러자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사실 귀신을 볼 수 있어. 그러자 아들이 놀라는 듯이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에? 그럼 어디 어디에 귀신이 있어? 내 옆에도 있어? 그러자 아빠는 아니 라고 대답하면서 있는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건 아니고 아빠가 귀신의 위치를 알려줄게. 일단 저기 버스 정류장 보이지? 저기에는 목이 엄청 긴 여자 귀신이 보여. 오, 역시 역시. 와, 아빠 정말 귀신을 보는 거야? 나는 안 보여. 그리고 저기 전봇대에는 울고 있는 키가 큰 여자 귀신도 보여. 어? 난 안 보이는데 아빠? 진짜 보이는 건가? 아, 그리고 저기도 귀신이 숨어 있네. 저기 분수 옆에는 다리 없는 여자 귀신이 낫을 들고 있어. 어? 난 그것도 안 보여. 잠깐만. 자세히 보니까 저기 나무 옆에 칼을 든 남자 귀신도 있네. 저건 나도 보여. 리아야, 뭐라고? 아니 봐봐, 저 남자 귀신이 칼을 들고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 뭐라고? 리아야, 빨리 도망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3탄 해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입양된 어린 소녀,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에게 항상 괴롭힘을 당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소녀는 가족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했고 다음날 가족들은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소원을 후회했고 물러달라고 하지만 천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양된 소녀의 가족들은 어딘가에 살아있었죠. 즉, 친엄마, 친아빠, 친가족들을 소녀는 죽이게 된 겁니다. 눈치를 챈 소녀는 크게 후회해서 소원을 물러달라고 하지만 천사는 안 된다고 말하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식인 식물에게 실수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식물은 사람의 맛을 알게 되었고 밤에 주인을 잡아먹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늦은 밤 아들과 아빠는 공원에 앉아 아빠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아빠는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귀신은 아들도 볼 수 있었고 아빠는 도망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 귀신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미친 살인마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3탄이 이렇게 끝이 났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5000개를 달성해주세요. 그때 24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